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연일 오미크론 감염 확산으로 재택 치료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사실상 셀프 치료를 해야 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일반 관리구는 재택 치료 키트 지급이 중단되고 또 셀프 모니터링도 쉽지가 않은데요. 사실상 방치되다 보니 가족이 차례로 감염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. 남효주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. 24살 아들을 둔 A씨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직장 때문에 구미에서 홀로 떨어져 사는 아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10일. 갑작스러운 확진 판정에 비상식량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격리가 시작됐습니다. 계속 기침하고 그래요. 콜콜하고 목 아프고. 약 처방도 없어요. 그래. 뭐 아무도 없다니까 그래요. 대책이 없어요. 어떻게. 재택치료체계 전환으로 60세 미만 일반관리군에는 상비약과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이 포함된 재택치료 키트 지급이 중단됐고 구성원 수만큼 지원되던 비상식량 등 구호물품마저도 지자체 재량으로 바뀌며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.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 B씨 역시 본인의 상태가 어떤지, 어느 정도 아플 때 병원에 전화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안을 호소합니다. 심적으로 불안하죠. 모니터링이 되면 지금 상태가 이렇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불편하겠죠. 재택치료와 자가격리 지침이 계속해서 변경되는 것도 혼란스럽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보건소에서도 문자 오는 게 뭐 약간씩 혼선이 있더라고요. 확진 가족이 집에서 재택치료를 받게 되면서 동거 가족 2명이 일주일 간격으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. 감염 우려 때문에 방역 당국에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자녀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켜달라고 요청해보기도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. 나머지 식구가 3명이 있는데 뭐 차라리 이 한 명을 어떻게 격리나 치료시설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없는가 보니까 그게 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. 혼자 음성 판정을 받아 한 달 가까이 회사도 가지 못하고 가족들의 식사와 건강을 챙기고 있는 C씨는 대책 없는 재택치료는 확진자를 더 늘릴 뿐이라며 불만을 토로합니다. 대구시는 재택치료 동거가족의 확진을 막기 위해 이번 주부터 동거가족 안심숙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TBC 남효주입니다.